탕후루 먹어야지. 선배 말랑 탕살 주세요. 뭐래? 아 오빠 내가 이러면 오빠가 그래 가자 라고 해야지. 아. 다시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. 그래 가자. 오빠 혹시 탕후루도 같이? 뭐? 탕후루도? 라고 해야지 오빠. 그냥 얌전히 먹자. 아 몰라 나 혼자 할래. 그럼 지금 선배 몸이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루 탕. 야! 선배님한테 탕후루를 왜 사달라고 해? 야! 야! 선배가 니들 지갑이야? 돈 맡겨놨어! 아 오빠 그런 게 아니라고! 노래잖아 노래! 만약에 너처럼 못생긴 애가 나한테 와서 선배님 탕후루 사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그냥 바로 주먹으로 이빨을 덩덩! 이빨이 후루루루루! 덩덩! 이빨이 그냥 후루루루루루! 아휴 오빠 혼자 탕후루 먹어! 왜 탕후루 여물이가 먹어야 돼? 왜 이빨이 흔들리지? 어? 내 앞니빨이 왜 이래? 엄마 나 앞니빨이 흔들려. 아. 응? 어디 좀 봐봐. 유치가 빠지려고 하네. 근데 그거 뭐예요? 에휴 오빠 그것도 몰라. 유치란 말이야 우리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만 사용되는 이빨이야. 자연스럽게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자라는데 그 이빨은 성인이 되어 평생 사용하는 이빨이라고. 아, 우리 딸 잘 아네. 유치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다. 아 그렇군요. 엄마 미리 말할게요. 치과는 안 가요. 유치는 치과 안 가도 돼. 집에서 간단하게 뽑을 수 있어. 집에서요? 엄마가 뽑아줄까? 그냥 잡고 당기면 돼. 어? 안 할래요. 아플 것 같아요. 하지만 뽑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서 씻기 불편할 텐데. 빨리 뽑아야 연고치가 자라지. 하지만 엄청 아플 것 같은데. 엄마도 어렸을 땐 무서웠었지. 하지만 엄마가 어렸을 적 할머니가 뽑아주셨거든. 할머니가 뽑아준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도 안 아팠어. 그 방법을 써볼까? 그게 뭔데요? 자 이렇게 이빨에 실을 묶고 문고리에 걸어놓으면 누군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빨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야. 어때? 아 이거 고문이야! 자 저 문을 누가 열지 기대되지 않아? 얘 왜 이래? 아 유치 뽑고 있었어요. 아 그래? 아 엄마 이거 안 아프다면서요? 알고 당하니까 더 아파. 아이 그래도 뽑혔잖아. 한잔해. 맞아. 오빠 한잔해. 우리 아들 그래도 이제 유치도 빠지고 어른이가 나다니 다 컸네. 아 맞다 아들 그거 알아? 빠진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선물 두고 간다. 이빨 요정? 네? 그거 산타 할아버지처럼 엄마 아빠 아님? 뭐?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? 유치하게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잘 줄 아시네? 에? 이 자식 동심 파괴를 하다니. 뭐야? 다른 쪽 이빨이 또 흔들려. 엄마 이쪽은 왜 흔들려요? 리아 치아가 20개잖아. 지금 한 개 빠졌으니까 19개 남은 거야. 예? 야 리아 좋겠네. 이빨 20개니까 이빨 요정이 선물 20개 주시겠다. 리아야 쪽 이빨도 문고리에 걸까? 아니 안 한다고요. 이 방법은 너무 아프다고요. 이거 완전 고문이야. 누가 열지도 모르는 공포감을 조성한다고요. 자 남자가 돼가지고 그래 아빠가 어렸을 적 뽑은 방법으로 뽑아볼까? 이건 진짜 하나도 안 아파. 뭔데요? 저 리아야 시동 건다. 아빠 이건 너무 폭력적이에요. 자식 살고 싶다면 뛰어. 됐다. 리아야 어때? 효과 죽이지?
여보, 뽑고 왔어? 나보! 나 뽑고 왔지. 리아 녀석 좋아 죽던데 그냥? 리아야! 아 해봐. 아... 아 그래도 흔들리는 이빨이 아직 어? 엄청 많네. 아 그러게. 걱정 마렴. 엄마 아빠가 안 아프게 뽑아줄게. 재밌겠다. 어라. 띵, 민정을 부딪히 했지. 배영탄 시키자. 아. 어때, 리아야? 안 아팠지? 아. 자, 강아지야, 산책할 시간이다. 자, 뛰어. 자, 마리아, 시즈 잡고 미끄럼 틀 내려가렴. 슈! 선배, 마라탕 사주세요. 탕, 탕, 흐르, 흐르. 그럼, 이빨을? 탕, 탕, 흐르르. 탕, 탕, 흐르르. 나 뽑았다. 나도 이제 어른이가 나는구나. 베개 밑에 이빨 놓고 자야지. 에이. 그럼 이빨 요정님이 선물을 주시겠지? 잘겠다. 자식, 안 믿는다면서 베개 밑에 이빨 둔 것 봐. 그러니까요. 아유, 귀여워라. 우리 아들 축하한다. 이제 너도 어른이 되어가는구나. 축하해 아들. 우린 나가 있자고요. 갔냐? 어, 선물 뭐냐? 아이! 아이! 장난아! 뭐야? 이빨이 흔들려. 흔들려? 오빠! 누가 저 문을 열까? 엄마, 아니 아빠! 끝. 사부 동생님, 교우님, 기수님, 메테오님, 사코님, 엘라님, 성경님, 규석이님, 고재미씨님, 봉희님, 일진지풍님, 대영님, 우훈님, 비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재환님, 은채님, 고질라님, 기영등이님, 수정님, 승기세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별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바르지오님, 황관님, 전국여행자님, 강아지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호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에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현님, 리핑님, 선희님, 시우님, 장태팽님, 지혜님, 노다사용주님, 유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우님.